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2부 리그 4강전입니다. 도타님 거 골랐습니다. 모카님, 데빌맨님 거 골랐습니다. 키즈, 상당히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었어요. 키즈님이 나름 이제 플레이 배치나 뭐 그런 것들 연습을 하면서 예전에 2월달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저랑 랭크 게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플레이 배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데뷔를 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고요. 자, 반면에 모카님, 모카님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감추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서야 드디어 인생 캐릭터를 찾았어요.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찾아서 오늘만큼은 한번 이걸로 한번 정상에 쓰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분 다 뭐 다른 이유로 이때까지 뭐 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모카니가 키즈님의 경기가 여기서 이렇게 대칭이 되네요. 자, 모카니가 키즈님, 4강전은 오전 3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모카님 캐릭터를 안 고르는데? 깜짝이야. 모카님 이 사람은 캐릭터를 안 고르고 화장실을 갔어. 게임 레디 해놓고 깜짝 놀랐네요. 20초 동안 캐릭터를 안 골라서. 자, 타유야 서포터로 있었던 캐릭터인데, 타유야가 진짜 서포터로 정말 빡쳤는데 캐릭터로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육민가요? 우타카타를 지금 서포터로 넣었고요. 자, 우리 키즈님은 어린 오비토의, 그렇죠, 폭주 오비토의, 어우, 야 저 뭐야, 야 저게 뭐야, 어우 사운드 기테러. 자, 어린 오비토의 하나비를 넣었고요. 야, 소리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재현해 둔 거야? 약간 칠판 긁고 소리 나는데? 자, 어린 오비토 상대로는 평타로 이기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하나요, 키즈님? 아니, 저기 뭐야, 모카님. 아, 지금 상대가 저러고 있으니까 원거리 공격 날려버렸어요, 키즈님이. 재밌게 흘러가네요, 정말. 자, 일단 상황은 키즈님이 좋아요. 그래도 육미로 정말 귀찮게 잘해줬고요, 모카님. 자, 하나비입니다, 하나비. 빠져야 돼요. 그렇죠, 잘 빠졌어요. 이건 뭐야? 뭐죠? 저런 게 있나요? 이거 리뷰를 한번 해둬야겠네. 이렇게 도키조를 소환을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게 실처럼 이용하는 거구나. 치호처럼 이용하는 거네. 뭔지 알겠네. 원리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모카님이 박사는 아니거든요. 원리 설명하다 죽어요. 자, 첫 번째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다. 카유야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한 분들 아니고선 안 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체 하드 모드야. 그렇게 좋은 게 없고, 재밌긴 재밌는데 내가 이거 봐. 저게 뭡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즐겨 쓰겠는데. 좀 별론데요. 실속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실속은 없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쓰지 않을까. 근데 모카님도 좀 잘하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잘해서는 어렵고요. 리더 체인지 좋아요, 키즈.
이거는 지금 모카님 잡기를 갔었어야 됐어요. 아, 이거 완벽히 뚫려서 지금 바꿔치기 없는데 너무 지금은 앞에서 너무 어그로를 끌었고요. 어? 키즈님 굳이 각성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오히려. 아, 그러나 싸대기 때리는 모카 좋아요. 자, 아, 그러나 결국 각성하고요. 자, 근데 모카님 바꿔치기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키즈님 일단 첫번째 경기 갖고 오겠는데요. 원다운. 네, 이어서 자, 한 목숨으로 두 명까지 제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카님 체력이 없어요. 어, 버텨내기 어렵고요. 타유야는 정말 질겜 저거네요. 어, 그냥 딱 질겜 캐릭터네. 어, 자, 각성 갔습니다. 만약에 뭘 보여준다면, 만약에 뭘 보여준다면, 만약에 뭘 보여준다면, 만약에 뭘 보여준다면, 오비토도 지금은 2단 점프로 잘 피했고요. 자, 뭐 못 보여주니까 육미로 바꾸고요. 잽싸게 퇴장하면 다시 한번 바꿔주는데요. 그러나 가드하려고 나왔나요 모카? 가드하려 나왔나요 모카? 뚫어줘야죠. 뒤통수 보여주려고 나왔나요? 마무리 당하려고 나왔나요 모카? 아, 제가 봤을 때 저 카드는 B+급은 못 씁니다. 저 카드는 A급은 이상이 유저가 나와야지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지금 저 카드를 1경기 때 골랐다는 거는 모카님 딱 이거거든요. 나 어차피 이거 4강조 오전 3선승제다. 나 오늘 다양한 캐릭터 쓸 거다. 나 오늘 나만의 캐릭터를 쓸 거다. 근데 이 중에서 질 거 같은 걸 먼저 쓰는 거다. 어, 이렇게 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모카님 거 올려주면 안 되지. 자, 키즈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0대1로 가지고 왔고요. 자, 모카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키즈님은 전 경기와 완벽히 달라요. 키즈님이 잘해서 이기는 느낌보다는 모카님이 똥을,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요 심하게 지금. 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하는데 잘 지금 그 똥을 받아, 아, 잠깐만, 먹고 있어요 지금. 받아 먹고 있어. 키즈님 잘 받아먹고 있어 그 똥을. 아주 지금 키즈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영양가가 듬뿍이야 지금. 아주 이번 경기 아주 아주 훌륭해요 지금. 자, 모카니가 키즈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는 모카님이 아마 거미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꺼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마지막은 약간 갈매기 꿈처럼 끝내지 않을까, 좀 절정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글쎄요, 그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치킨 먹어 미안해. 닭똥집. 있잖아, 치킨 먹으시는 분들 나 믿고 터키 아니지 브라질 닭 한번만 구글에 검색해봐. 나 정말 닭을 못 먹겠더라 그거 검색하니까.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얌영치킨 앞에 있어도 못 먹을 것 같아. 아, 뭔가요 지금 키즈님은 테마리의 키미마루. 이건 나쁘지 않은데 모카님은 자부자의 학구. 이거는 약간 조금 조합을 바꿨어요. 그쵸? 약간 1대1 동점 만들고 그짓거리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 경기 5초만에 스캔 냈어요. 이 짓거리 하니까 그 짓거리 하려고. 자, 잡기 좋고요. 그쵸, 근데 하쿠는 정말 좋고 자부자도 좋아요. 근데 오이만 쓰지 않는다면, 완벽한 타이밍 아니면 자부자는, 왜냐면 오이가 너무 근거리여서 그만큼 오이 넣기 어렵거든요. 자, 카운트 좋고요. 자, 자부자 나왔습니다. 아, 그러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키즈님 잘 땄어요. 자, 잘 밀어냈고요. 키즈님도 이번 상당히 재밌네요. 원래 테마리 같은 캐릭터는 잘 안 골라주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어린 캐릭터네. 그러니까 어린 테마리네.
자기 닉네임이 키즈기 때문에 꼭 어린 캐릭터 하나는 넣어요. 물론 이게 다륙이 조금 이제 어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린 캐릭터예요. 테마리 중에선. 자 자 좋구요. 그 지금 근데 키즈니 너무 많이 당한 아니 모칼이 너무 많이 당하는게 왜 원거리 플레이를 안하죠? 지금 자부자가 있는데 자부자를 왜 근거리를 할까? 수둥이나 이런 것들 좀 섞어주면서 그렇지 하쿠 인수도 써주고 좀 그런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죠. 이거 뒤에서 저지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와 모카 야 진짜 어렵네 게임. 잘 보긴 해. 그러니까 분명히 눈은 있어요 유저로서. 그쵸? 유저로서의 게임 능력은 된다. 승부욕에 자질이 없다라는 거. 자, 아 완벽하네요. 상대가 오이바가 줄 때 카운터를 쳤어요. 이건 뭐냐면 도둑이 우리 집 문을 비밀번호를 못 누르고 있을 때 대신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아 이제 그 정도로 진짜 자체 자살 모드. 자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그러나 모카님 이번 경기는 던지려고 이 캐릭터 고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는 실수였을 거예요. 자 들어가야 되고요. 자 하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키드가 키즈 갑니다. 키즈 자 키즈 야 카운터 두 번 실수했는데 모카 없나요 반응? 자 키미마루 자 잘 피했고요. 아 카운터 좋고요. 자 수든 들어가지 않았고요. 와 수는 피해주면서 그 와중에 기폭차를 던진건가 지금 키즈님 공중 따고요. 키즈님 상당히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 게임을. 어느정도 내공이 있네 진짜. 되게 뭐 특출난 동작은 없어요. 스타일리시하거나 막 그런건 없어요. 막 책스님 같은 그런 맛은 없는데 약간 묵직한 맛은 있어요. 중형 세단 같은 맛이 있어. 중형 세단 같은 맛. 정말 묵직하긴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이거 잘 밀어주고 있어.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고. 그쵸? 키미마로 써주고. 아 이거는 자 일단 한번 틀어주긴 합니다. BGM 인생게임 가야돼요 모카. 인생 게임 가야 돼. 인생 게임 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모카니 인생 게임 갈 수 있어요. 자. 야 그렇죠. 나왔어요. 모카 나왔어. 모카 나왔어. 저놈의 연타 안 치면서 차크라 소미하는 저놈의 저 차크라 대신 저거. 그쵸? 자 나오긴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저런 진짜 과소비의 진짜 스타일로도 데미지 상당히 많이 줬다라는 거. 이런 건 좋습니다. 자 그렇죠. 스티커택 좋고요. 자 공중전 좋습니다. 키즈 계속 좋아요. 키즈 자 한번 날려주고요. 그러나 수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수둔이 여기서 떨어지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대박이었어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가드 클래시 마무리네요. 쪽제비 바람 바이바이 어설퍼. 마무리해주면서 키즈님이 모카님을 꺾고 2대0까지 몰아주네요. 과소비 모션만 없었어도 모카님 이겼습니다 지금. 오카님 지금 과소비 모션만 없었어도 이겼다고요 이 사람아. 왜 그렇게 게임 스타일을 자리 잡았어 도대체. 이거보단 훨씬 낫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낫었는데 차크라 오지게 썼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오카님과 키즈님의 경기 현재 0대2까지
에너지 등급 5등급 느낌이에요. 연비 제가 볼 때는 한 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키즈님. 아 이제 모카님.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2부리그 자 모카니가 키즈님이 4강전 경기인데요. 자 이제부터 4강전은 오늘은 이제 시범으로 오전 3선승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두 경기를 내줬습니다 모카. 그리고 키즈님은 지금 좋아요. 0대2로 지금 뭐 모카님도 어느정도 지금은 조금 재밌는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느꼈을 때도 강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경기 빨리 이기고 결승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더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텐데요. 자 과연 이거를 허용할 것인가. 자 모카 그리고 키즈님은 과연 3대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카라면 글쎄요 여기서 사실 그걸 꺼내야 돼요. 아까 그 스파이더맨을 꺼내는 게 가장 글쎄요 타협점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번. 자 모카님 죽으신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놀란 게 뭐냐면 모카님이 드디어 이길만한 카드를 골랐어요. 가하라의 페인. 이게 왜 좋냐. 방어와 리치가 이기니까. 자 드디어 일단은 만약 역전을 간다면 완벽하게 시나리오 만들어졌죠. 패패승승승승 갈 수 있는 세 번째 경기에서 말이죠. 가하라 아 저거 쓰려고 갔나요 가하라. 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자 키즈님은 나루토의 사스케 어린 나루토의 어린 사스케. 자 굉장히 회전열 게임입니다. 자 평타에서 가하라가 좋고요. 그러나 잘 때려는 키즈님. 키즈님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가하라는 이상하게 때리다가도 져요. 가하라한테 때리다가 그렇지 지금 무리하게 그 뭡니까 평타를 연달아 지금 뭐 리더 체인지나 차크라 대신 안 해주면서 계속 그냥 평타만 때려주면서 마무리 타까지 때리잖아. 이런 플레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연달아 때리다가는 추가 데미지 맞습니다. 자 우리 모카님은 지금 가하라를 좀 써야 돼요. 지금 가하라는 캐릭터입니다. 서포터가 아니에요. 자 좋고요. 자 그렇죠 공중전 때려주고요. 아 야무지게 때려줬어요 지금. 지금은 나루토까지 씹어주고요. 여유롭게 가드해주면서 자 팔짱 껴주면서 그러나 뚫리는 모카. 이거 역시 계획된 일부겠죠. 페인까지 날라가 마무리해주는 모습. 아 나의 멋진 모습 여기서 셀프로 딱 SNS에 딱 올려야 되는 나의 죽는 모습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쓰러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모카입니다. 자 정말로 죽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키즈님. 까다롭게 잘해줬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상대가 잡기 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잡기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이 키즈님 그쵸.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부터 오이를 쓸 생각이라는 생각 못했던 거죠 키즈님이. 자 좋아요. 근데 각성. 자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각성 가는 거. 글쎄요. 그렇죠. 화두만 써야 돼. 지금은 어둠치돌인 절대 쓰면 안 돼요. 어둠치돌인 쓰면 안 돼. 키즈니 어둠치돌이 쓰면 안 돼요. 어둠치돌이 엄청 안 좋단 말입니다 지금. 아 이거 어둠치돌 쓰다가 이거 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신라천적 땄고요. 이거 수리건만 맞아도 죽습니다. 수리건만 맞아도 죽어요. 수리건만 맞아도 자 좋고요. 그냥 평타를 마무리냅니다. 자 1대2 동점 됐고요. 자 체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자 이제는 역전 가야 돼요 모카. 그리고 키즈님은 이제 상대가 이제 진심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에 이제 선이 좀 느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히 나루토를 마무리 잘해줘야 돼. 그러나 졌어요. 나루토 졌어요. 자 지상에서 그러나 사스케 밀어주고요. 페인까지 잘 땄습니다. 키즈 좋습니다. 자 이거 바꿔치기 준비해야 돼요. 바꿔치기 싸움하면 이깁니다. 키즈님 이겨요. 키즈님 이길 수 있어요. 키즈님 이길 수 있어요. 자 신라 천정으로 날려보내고 사스케 피해주고 잘해줍니다 모카. 자 여기서 와 경직 유도. 아 그러나 마무리를 못했어요 모카.
자, 계속 가야 돼요, 모카. 자, 바꿔치기 많습니다. 자, 기진이 무리하게 들이대면 안 돼요. 지금 신라 천적 있고요. 자, 나루토 나가 떨어지고요. 자, 가하라 평타가 더 좋죠. 자, 좋습니다. 이거 튕깁니다. 기준 이거 맞더라도 바꿔치면 안 돼요. 이젠 써야 돼. 이젠 써도 돼요. 아, 먼저 평타를 따고요. 자, 좀 더 봐야겠는데요. 자, 기폭자 좋습니다. 자, 모카 각성인가요? 각성 못 갔습니다. 아, 페인까지 털렸어요. 이러면 많이 어려워요. 자, 봐야겠는데요. 자, 5위. 어, 잘 피했고요. 일부러 지금 기준이 바꿔치 빼리 신라천적 날리고요. 자, 가드 클래시. 와, 지금 모카 카운터 실수했는데 상대가 들어올 거 알고 가드 클래시로. 자, 지금 키즈가 살짝 지금 머지했다가 들어오니까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고요. 자, 역전했고요. 수리검 써주면서 진작에 이렇게 게임을 해야죠. 모카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게임을 안 해? 지금 또 뭐 하는 겁니까? 가드 브레이크를 깨놓고 왜 또 가드 브레이크를 넣습니까? 이러다 지면 아, 글쎄요. 어, 이러다 질 것 같은데요. 아, 바꿔치기였고요. 신라 천적 마무리 못하면 안됩니다. 절대 모카 수리검 뚫리면 끝나요. 근데 모카도 뚫리면 끝나. 모카도 뚫리면 끝나요. 아, 답답해. 이렇게 해서 키즈님이 3대0으로 모카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제가 모카님을 조금 인성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인성교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드브레이크 깬 다음에 가드브레이크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016년도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에 처음으로 편집을 고려할 만한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6회 2부 리그, 자, 모카님과 키즈님의 경기 3대0으로 지금 키즈님은 이기고 올라가긴 했는데 3대0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 그 정도의 3대0으로 예, 그렇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그래도 모카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모카님은 네, 마지막에 여유 부렸던 거는 분명히 이길 거라 생각을 해서 여유를 부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거든요. 좀 자신도 아쉬울 겁니다. 자신도 아쉬울 거예요. 그쵸? 아니면 여자친구로 만들어와서 여자친구한테 이걸 보게 만들어.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승부욕이 올라가겠지. 반대로 여자친구가 이 게임을 보는데 내가 막 올라가서 막 결승까지 진출해서 막 오빠 파이팅 막 문자하고 막 결승 꼭 이겨 하면서 막 걔 막 무슨 뭐 다녀올게 하면서 이때라 샤이 막 하면서 야무지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4강전 매치는 보름님과 앤님의 경기입니다. 아, 앤님도 키올림 잡고 올라와서 결승전 갈 수도 있어요. 3대0으로 아, 보름님이 글쎄요, 포룽님이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앤님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포룽님이 손이 하나도 안 풀렸어요 지금. 무려 4시간 동안 한 게임도 못했어요 지금. 롤충님이 부전패가 되는 바람에 말이죠. 롤충님이 갑자기 외식을 가는 바람에. 자, 포룽님과 앤님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